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고인의 영양사 합격 전문 교수팀. 20여 년 이상 꾸준히 보완되어 온 강의용 교재.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식품위생 책 받아보셨잖아요. 이 식품위생은 이제 두 달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뭐 영양사에도 식품위생이 있고, 그 다음에 위생사에서도 식품위생이 있는데, 좀 비중도 다르고, 나오는 파트도 조금씩 다른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사의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항수가 줄어들면서 예전에는 20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지금은 1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14문항 정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생리학할 때 설명을 드렸죠. 급식, 위생, 법규 같이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죠. 한 과목으로 묶여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요. 그래서 문제가 1번부터 그냥 60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 급식도 있고 위생도 있고 법규도 있는데 섞여 있진 않아요. 급식이 끝난 다음에 식품 위생 문제가 나오고, 식품 위생 문제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법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섞여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생리학이나 생화학 같은 경우 섞여서 출제가 되지만, 여기는 섞여서 출제가 되지 않고 구분해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4문제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식품위생 문제가. 자, 이 식품위생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수업 참고 자료 프린트가 있어요. 자, 그 수업 참고 자료 프린트를 보면 식품위생 출제 경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식품위생을 크게 보면은 다섯 파트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관리 파트, 그 다음에 식중독 파트, 그리고 식품과 감염병, 그리고 그 다음에 기생충, 위생동물, 그리고 마지막 햇석.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졌을 때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식중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식중독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식중독 파트라도 꼭 보고 시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식중독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식중독 보면은 식중독은 보통 8문제에서 9문제가량이 출제가 되죠. 8에서 9문제. 그다음에 식품 위생 관리 파트 보세요. 이 식중독 파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식중독 파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두세 문제. 그래서 식품위생관리 파트는 한 두세 문제 정도인데, 적으면 두 문제, 그 다음에 한 세 문제 해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관리 파트에서 세 문제 나오면 식중독에서 여덟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식품위생관리 파트에서 두 문제 나왔어요. 그럼 식중독에서 아홉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식품과 감염병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기생충 및 위생동물에서 한 문제, 그리고 해썹에서 한 문제, 각각 나머지는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감염병, 기생충, 그 다음에 해썹에 대해서는 이제 주요한 사항들 위주로 해서 살펴볼 건데요. 근데 여러분 네 번째 기생충 파트에 기생충하고 위생동물이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다 기생충과 관련된 시험 문제만 출제가 되는데, 왜냐면 이 위생동물은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파트. 그래서 예전에도 20문항일 적에도 한 5, 6년마다 한 번씩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정도로 가끔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나중에 위생동물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통해서 그냥 점검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2019년, 2020년, 2021년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가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항수는 위생관리에서 두세 문제, 그다음에 식중독 파트에서 여덟 문제나 아홉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파트를 차지하는 게 세균성이에요. 세균성 식중독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 문제가 보통 4,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으면 4개, 많게는 5문제 가량.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독 파트가 이제 자연독하고 곰팡이독 문제가요. 자연독하고 곰팡이독 합쳐가지고 보통
적으면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 가량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두 문제 가량인데, 저번에 작년 시험 문제에서 세균성 식중독이 좀 적게 나오면서요, 여기 이 자연독하고 곰팡이독에서 한 세 문제 가량이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화학성 식중독은 항상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화학성 식중독은 딸랑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범위가 되게 넓어요. 되게 골고루, 되게 그 화학성 식중독 범위가 정말 넓은데 그 중에서 딸랑 한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포인트만 잡아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위주로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그리고 기생충, 그리고 해썹 파트에서는 한 문제가량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를 할 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지만, 식품과 감염병 파트는 우리가 나중에 경구 감염병하고 인수공통 감염병을 할 건데, 여태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는 다 인수공통 감염병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3년 내내 인수공통 감염병만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는 이런 경향을 띠고 있다라는 걸 참고해서 파악해 두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뭔지를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돼요. 아, 내가 뭘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식품위생관리하고 식중독 파트만 제대로 해놔도 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이 식품위생 파트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 식품위생 첫 시간이어서요. 이 식품위생 관리부터 하나씩 진도를 나갈 텐데요. 우리가 생리학을 벌써 같이 한번 수업을 해봐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해 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생리학과 마찬가지로 항상 수업 시간에는요, 기본 이론과 함께 문제를 항상 같이 볼 거예요. 기본적인 그 이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예전에 나왔던 시험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대비하면 된다라는 걸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복습도 하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 식품위생이라는 것도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용어 단어들을 파악해 두면 조금은 좀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제까지 한번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이 진행하시면은요, 그래도 그나마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하는 게 좀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복습이요. 반드시 집에 가셔서 한번 복습. 그러니까 이게 이걸 달달달 외우는 건 아니라도 한 번이라도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공부할 책을 정리해두고 한 번씩 봐두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오기 전에 한번, 다음 주 오기 전에 또 한번 보셔야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했었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고, 왜냐 다음 시간부터 프린트물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복습 프린트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복습 프린트물이 프린트물을요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문제 한 10문제에서 한 20문제 사이인데 그 문제들을 미리 풀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책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좀 풀어서 내가 모르는 문제, 그리고 혹시 이렇게 깜빡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제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복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직은 시험이 꽤 남았죠. 꽤 남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리 해두게 되면, 그래도 한번 봤던 것들이니까요, 그때 가서 복습하면 또 기억이 되살아나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날 했던 내용은 그날 가서 꼭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카페 같은 경우도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카페 들어가 보셨나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에도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 올려진 자료들도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합격 수기 같은 것들도 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들 자료, 문제 자료들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식품위생 관리 파트부터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자, 이 식품위생 관리 파트는 예전에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있던 내용이 이렇게 합쳐진 파트예요. 그래서 이 범위도 솔직히 이 범위도 좀 되게 넓은 편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식중독 다음으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도 좀 많은 분량, 그 식중독 다음으로 많은 분량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품위생관리 파트 1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나왔냐면요, 개념 정리가 나왔어요. 그쵸? 개념 정리. 자, 개념 정리가 나왔는데 식품위생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품위생의 정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를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부터 볼게요. 자,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정의를 보시면요,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식품위생법에는 뭐가 포인트가 되냐면요, 대상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대상을 알아두셔야 돼요. 대상. 자, 식품위생법의 식품위생의 정의에서 되게 중요한 건 대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식품위생이다 그러면 당연히 식품은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까지가 다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법규 공부하실 텐데, 뭐 아니 학부 시절에도 법규 공부하시긴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법규 보면은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식품 등. 법규 읽다 보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을 읽다 보면은 식품 등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생략된 게 그거예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까지가 다 식품위생의 대상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파악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WHO 정의 한번 보세요. 여기는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식품위생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처음 생육하는 단계부터, 생육, 제조하는 단계에서부터 사람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세 가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완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이요. 완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는요, 처음부터 생육 단계에서부터요, 사람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식품위생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처음 제조하는 것부터, 생육하는 단계부터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의 정의에서는 여기를 포인트로 두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식품위생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법규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올해. 그래서 이거는 법규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여기 식품위생의 목적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식품위생에서는. 이건 법규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방지해가지고요, 품질을 향상하는 거예요. 품질. 그래서 품질,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식품위생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식품위생에서는, 위생학에서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법규에서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식품위생의 목적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위생상의 위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위해 요인들입니다. 위해 요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받아야 될 거, 위해 요인. 생성 요인별. 자, 생선 요인별 위해 요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생선 요인별 위해 요인은 별게 아니라,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위해 요인이냐, 이걸 포인트로 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위해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내인성, 그리고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
위의 요인으로 나눠요. 그래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내지 뭐 유인성.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류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분류하는 문제 종종 출제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게 세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내인성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있는 거예요. 식품 안에. 그래서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예요. 식품 자체. 원래 누가 이렇게 주입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묻은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식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유독 유해 성분이라든지 생리작용 물질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원래 이것도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식품 자체에 이런 생리작용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뭐 항갑상성, 항비타민성 물질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독성분, 자연독들이요.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근데 나중에 식중독에서 공부할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독소들이죠. 보고에 들어있는 보고독이라든지 조개에 들어있는 조개독.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집어넣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보거나 조개에 들어있던 독소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대표적인 또 감자의 싹인 한데 들어있는 뭐 솔라닌 같은 애들이라든지 독버섯의 독성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대표적인 게 식이성 알레르겐. 식이성 알레르겐? 우리 복숭아 먹고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죠. 달걀이라든지 아니면 밀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원래부터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인성 위해 요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식이성 알레르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 이런 것들도 내인성 위해 요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인성 가면은요, 여러분 대다수는 외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외부로부터 유입 혼입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에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 그래서 별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던 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혼입되거나 오염된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는 외인성 유해 요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외인성 유해 요인 미생물은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뭐 식중독균, 감염병의 원인균, 바이러스, 곰팡이, 그 다음에 기생충, 그 다음에 화학성 식중독과 관련된 요인들. 화학성 식중독과 관련된 요인들 다 여기에 해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화학성 식중독에서 공부할 뭐 잔류 농약이라든지 유해 첨가물이라든지 뭐 방사능 물질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뭐 환경 오염 물질들 뭐 기구 용기 포장에서 이렇게 용출될 수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화학성 식중독에서 배우는 대다수도요 다 외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대다수는 외인성 위의 요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기성이 있어요. 얘 되게 특이하네요. 분명히 식품 자체에 있던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뭐 제조하거나 뭐 가열하거나 조리하거나 뭐 유통하거나 하는 과정 중에 이런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원래는 없던 물질인데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을 가지고는 유기성 유해 요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이런 유기성 유해 요인의 대표적인 게 뭐 거기 나와 있는데요. 뭐 식품을 가열할 때 생성되는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인데요. 우리 분명히 신선한 기름에는 없지만 기름이 산화가 되면은요. 유해 물질들이 만들어지죠. 산화 유지. 산화된 유지. 예, 들어요. 산화 유지. 그 다음에 또,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육류라든지 어류 같은 애들을요, 생선 같은 애들을 가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해태고리 아민류. 그럼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여러분 햄, 베이컨. 그러면 햄이나 베이컨 제조할 때도요,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햄이나 베이컨 만들 때 만들어지는 발암성 물질이 바로 뭐냐면 니트로사민이요. 니트로스 화합물들, 거기 니트로스 화합물 이렇게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니트로사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햄 같은 거 제조할 때 아질산염이라는 발색제를 쓰는데, 이 발색제에 의해서 이런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햄 제조할 때.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과일주, 과실주 만들 때도요 유해물질이 만들어져요. 과실주 만들 때 생성되는 메탄올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감자 튀길 때도 유해물질이 만들어져요. 감자를 고온으로 조리할 때 만들어지는 아크릴 아마이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탄 음식이요. 탄 음식에, 탄 음식에도요 발암성 물질이 있다. 우리 탄 음식 먹으면요 암 걸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탄 음식에도요 발암성 물질이 뭐가 들어있느냐? 탄 음식에서 벤조피렌이 생성이 돼요. 탄 음식에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 그러면 또 벤조피렌입니다. 자, 이런 애는 원래 이런 물질들은 다 식품에 들어있던 성분이 아니에요. 근데 식품을 우리가 가열하거나 조리하거나 뭐 생산하거나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생성되는 물질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더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종류들은 저기 식중독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식중독 중에 이런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유기성 위해 요인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 요인을 이렇게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기 이렇게 주어져요. 다음 중 외인성 위해 요인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보기 중에서 외인성 위해 요인을 찾아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분류하는 거 연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위해 요인 분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요,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이에요. 자, 이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서는요 기본적인 용어들을 많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식중독 가서는 그런 용어 설명 하나도 안 해요. 왜냐면 이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에서 다 벌써 설명을 했던 내용이니까 그 뒤에 가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용어들 꼭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식품에 문제를 일으키는 미생물, 그 다음에 식중독이나 감염병과 관련된 미생물들을 보면은요 세균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효모도 있는데요, 중요도 순을 따지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걸 꼽아라 그러면 세균이에요. 세균이 가장 문제, 그 다음이 곰팡이, 효모,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식품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요즘에 뭐예요? 감염병이라든지 식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세균. 그래서 세균에서 가장 공부할 게 많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파악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들어가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거 세균 나왔죠. 그래서 먼저 세균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세균 해서 세균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세균은요 미생물 중 원시 핵세포를 가진 단세포 생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시 핵세포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원핵세포, 진핵세포를 생화학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다니실 적에, 아니면 미생물 시간에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시 핵세포라는 거, 원핵세포라는 건요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핵막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 DNA나 염색체가 그냥 세포질이 널브러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핵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애를 원핵세포, 원시핵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핵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핵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간혹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핵이 존재하진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단세포 생물이라는 거. 얘는 단세포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균 하나란 소리예요. 세포 하나가 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가 두 개 있다? 그럼 균이 두 개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세균과 관련된 용어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보통 그러면 세포 하나가 균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균들이 이렇게 세포 상태로 존재를 해요. 자, 이렇게 세포 상태로 존재를 하는 이 균들은 열심히 생명 활동을 하고 균수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늘려 나가는 이런 형태의 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포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식품 위생 공부하면서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포 내지는 포자. 아포, 포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포, 포자 같은 말인데요. 그러면 이것도 세균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세균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아포, 포자는 뭘 의미를 하느냐면요. 봤더니 세균이 봤더니 이 주위 환경이 나한테 되게 불리해요. 나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그럴 때 만들어내는 일종의 저항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저항체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요, 특징이 있어요. 아포, 포자 상태에서는 내열성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내열성이 강하다. 여러분, 내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 견딘다라는 거거든요. 열에 견디는 성질이 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에 강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보통 아포, 포자 상태에서는요, 열에 강해요. 그럼 반대로 그냥 세포 상태일 적에는 어떨까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균들은 이렇게 보통 열에 약해요. 그래서 세포 상태의 균들은 아주 열에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균들이 아포, 포자를 만들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포자, 아포를 만드는 균은요,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두 개.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도 예전에 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중 내열성 아포, 포자를 만드는 균은,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럼 내열성 아포를 만드는 균은요, 항상 앞에 붙는 단어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실러스, 하나는 클로스트리디움. 딱 두 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열성 포자를 만든다, 아포를 만든다, 그럼 딱 두 개요. 바실러스 아니면 답이 클로스트리디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중독에서도 항상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 뭐 감염병에서도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 이렇게 시작하는 균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 바실러스가 붙거나 클로스트리디움이 붙으면은요, 내열성 포자를 만든다, 내열성 아포를 만든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독소라는 말이 있어요. 독소.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균이 있으면 세균이 이렇게 독소를 만들어요. 독소를 만들어서 이제 뭐 밖으로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 독소하고 세균은요, 별개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세균은 그 균 자체를 의미하는 거지만 독소는 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균이 생성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균과는 정반대의 특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개의 물질이라는 거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균이 생성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아니 균은 왜 열에 강한데 독소는 열에 약해요? 별개의 물질이니까 특징도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식중독 가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세균은 분명히 열에 강하다 그랬는데 독소는 열에 약하다든지 정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별개의 물질이니까. 전혀 관련 없는 물질이에요. 뭐 별개의 물질이니까 균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특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독소는 균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균 자체를 의미하는 건 세포 상태의 균, 아포 형태의 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바로 균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구분되셨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세요. 이분법에, 이분열법에 의해서 증식한대요. 자, 그러면서 뭐 이거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분열법에 의해서 증식한다. 그럼 이게 하나였던 게 내가 좋아하는 조건에서는요, 하나였던 게 증식해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또 다시 네 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증식하기 때문에요, 증식 속도가 가장 어떨까요? 빨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곰팡이나 효모보다
우세하게 더 잘 자랍니다. 더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세균의 형태 나오네요. 세균의 형태. 자, 세균의 형태는요, 대다수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간균. 우리 이제 앞으로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간균. 간균이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따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균들은 다 간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균이 뭐냐면 막대기요. 막대기. 막대기 형태. 이렇게 막대기 형태의 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얘기 안 하면 그냥 균들은 그냥 다 간균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균의 형태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다 간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균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구균. 그래서 여러분 왜 황색 포도상 구균, 장 구균처럼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황색 포도상 구균, 장 구균처럼 뒤에 이렇게 구균 붙은 애들만 뭐라고 보시면 돼요? 구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학명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영어로 학명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명칭이 딱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균 이름이요. 그래서 균 이름만 우리가 전체 토탈, 전체 전 과목 중에 영어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건 딱 하나, 균 이름이거든요. 균이라든지 곰팡이 이름, 이런 것들만 영어로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영어 명칭을 보고, 학명을 보고, 그걸 학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학명을 보고 이게 간균인지 구균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구균들은 다 이렇게 끝나요. 코, 커스, 이렇게 끝나요. 코코스로 끝나면 얘네들은 다 구균이에요. 자, 그래서 코코스로 끝나면 아 이거 구균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뭘까요? 간균. 우리가 공부한 애들은요 간균과 구균으로만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미생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미생물이 아니라 식품위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간균 아니면 구균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저기 세균들은. 그래서 이렇게 코코스로 끝나는 균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간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균의 증식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좀 봐둬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세균의 증식 조건 첫 번에 식품 나오죠. 식품. 자, 식품에 보시면은요 특히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식품이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잠재 위해식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잠재 위해식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갖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바뀌었어요, 용어가.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으로요. 그래서 식품 위생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아직도 그냥 잠재 위해식품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고, 그다음에 바뀐 용어인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으로 쓰는 책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봐두세요. 그래서 잠재위해식품, 내진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그래서 미생물이 성장하기 수월한 식품이어서요. 시간, 온도 관리에 주의해서 취급하지 않으면 식중독을 유발하기 쉬운 이런 식품이 바로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에요. 자, 이런 보통 이런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들은 어떤 식품들이 많느냐? 단백질에 함유하고 있으면서 pH가 중성에 가깝거나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가 높은 식품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성 식품은 다 여기에 해요. 그래서 생 혹은 익힌 동물성 식품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품 중에서도 이렇게 미생물이 증식하기 되게 손쉬운 이런 식품들이 있더라. 이런 식품들은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정 pH. 자, pH가 영향을 미쳐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세균은요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도 중성부근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pH가 중성일 때 뭐 6.8에서 7.2 이 정도면 거의 중성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성일 때 특히 잘 생육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균은 pH가 거의 중성일 때 가장 잘 자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곰팡이라든지 효모는요 pH가
3 내지 5 사이에서 잘 번식을 해요. 3 내지 5. 근데 여러분 더 낮은 pH에서 발육하는 건 곰팡이에요. pH가 더 낮은 곳에서. 그래서 가장 낮은 pH에서 발육하는 건 곰팡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pH가 약 산성일 때 잘 발육을 하죠. 그래서 얘도 뭐 수치는 이렇게 정확하게 몰라도 pH가 좀 낮을 때 잘 발육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pH가 낮은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거 뭐예요? 곰팡이나 효모. 근데 둘 중에 더 낮은 pH에서 더 발육하는 건 곰팡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pH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식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pH가 중성인 식품에선 세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pH가 낮은 식품, 우리 pH가 낮은 식품의 대표적인 게 귤 같은 거죠. 귤 같은 pH가 산성인 이런 그 과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거 보면 우리 귤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귤 잘못 보관하면 거기 뭐 피어요? 곰팡이 피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pH가 낮은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거 곰팡이, 뭐 내지는 효모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pH가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나오냐? 시간이요. 시간. 자, 그냥 시간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시간은 세균의 최적 pH,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대수적으로 그 죽어진 거 한다. 이거 기억나시죠? 하나였던 애가 몇 개로 늘어났어요? 두 개로. 두 개였던 게 또 몇 개로 늘어났어요? 네 개로.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대수학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세대 시간이라는 말이 나와있죠. 이건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였다가 두 개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세대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세대 시간이 짧은 게 좋을까요? 짧으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길면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짧을수록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장염 비브리오균 나중에 식중독 가서 공부를 할 텐데 이 장염 비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세대 시간이 10분이에요. 그러니까 10분만 지나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두 개로 늘어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10의 6승에서 늘어나면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대 시간이 짧을수록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온도. 온도가 또 영향을 미쳐요. 자, 우리가 균을요 온도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저온균, 그다음에 중온균, 그리고 고온균. 말 그대로 저온균은 저온에서 잘 증식하는 균, 중온균은요 우리 중간대 온도에서 잘 자라는 균 이런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애는 누구냐? 요거야. 중온균.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는 중온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균들은 대다수가 다 중온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얘기를 안 하면 중온균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첫 번째 가로 있죠. 중온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자연계에 가장 광범위하게 널리 분포된 균이 바로 뭐예요? 중온균. 그래서 대다수는 중온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식중독균도 그렇고 부패균도 그렇고 대다수는 중온균. 자, 그 다음에 저온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저온균 중에 문제가 되는 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온에서 증식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저온균이 있는데요. 걔가 바로 뭐냐면 슈도모나스입니다. 슈도모나스. 최근에는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균이에요. 그래서 저온균의 가장 대표가 되는 거 슈도모나스. 그래서 저온성 위해균은 대표적으로 슈도모나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온에서도 충분히 부패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한 식품이 부패됐다. 그럼 주로 슈도모나스가 주원인균이에요. 자, 근데 부패와 관련된 부패 변질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저온균이 슈도모나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식중독 균 중에 저온에서 증식해서 문제가 되는 균들이 있어요. 우리 식중독 균들도 대다수는 뭐였어요? 중온균이잖아요. 근데 식중독 균 중에서도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두시는데요. 하나는 여신이야. 그리고 하나는 리스테리아.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에서
저온에서 증식하며, 그래서 5도씨에서 증식 가능하며 이런 말이 나오면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신이 아니면 리스테리아. 자, 그래서 식중독을 할 때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며, 5도씨에서 증식 가능하며 이런 말이 붙으면 답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신이 아니면 리스테리아. 자, 그래서 같이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부패균으로서 대표적인 저온균은 슈도모나스. 식중독 균 중에서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여신이야, 리스테리아. 이렇게 봐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위험온도 때라는 말이 있어요. 위험온도 때. 우리가 위험온도 때는 뭘 가지고 위험온도 때라고 얘기하냐면, 미생물이 증식 가능한 온도대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온도대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런 위험온도 때는 5에서 60도씨입니다. 그래서 5에서 60도씨. 예전에는 이걸 57도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항상 식품위생에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5에서 60도씨였는데 단체급식 쪽에서, 이제 우리 쪽 그 영양사 단체급식 쪽 파트에서 이 미국, 항상 이 위험온도 때도 어디 걸 갖다 쓰냐면 미국 걸 갖다 쓰는데, 미국은 주로 화씨를 써요. 근데 우리는 섭씨를 쓰죠. 그래서 이 화씨를 섭씨로 바꿀 때 계산법에 따라서 예전엔 57도였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다시 60도로 돌아왔어요. 지금 현재는 그냥 다 모든 단체급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 쪽도 그렇고, 5에서 60도입니다. 5에서 60도예요, 지금 현재는. 자, 그래서 위험온도 때는 그냥 5에서 60도라고 보시면 되어서, 특히 잠재위해 식품,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은요, 절대 위험온도 때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럼 차가운 식품은 차갑게 5도씨 이하로, 뜨거운 식품은 뜨겁게 60도씨 이상으로 보관을 해야 되겠죠. 자, 저렇게 온도와 관련된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뭐 나오냐면요, 수분 나와요. 자, 수분을 보면 보통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생물의 증식이 왕성해지죠. 근데 우리가 이런 수분 중에서도요, 식품 중에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자효수죠. 미생물들은 보통 이런 자유수를 이용을 하는데, 이 자유수의 함량을 표시한 게 바로 수분 활성도예요. 수분 활성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식품학 시간에도 더 자세히 공부할 텐데, 뭐 그때는 여러분 수분 활성도의 뭐 정의나 이런 것들은 식품학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선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뭘 다루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보통 증식이 왕성한데, 특히 식품 속에 있는 수분 중에 미생물은 자유수를 주로 이용을 해요. 근데 그런 자유수의 함량을 나타낸 게 바로, 그 자유수의 비율을 나타낸 게 바로 수분 활성도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이거예요.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를 비교하는 거.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를 비교해 보니까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게 누구냐면 세균, 그 다음이 효모, 그리고 곰팡이의 순서예요. 곰팡이. 근데 수치도 있긴 하죠. 세균은 0.90 내지는 91 이상, 그 다음에 효모는 0.88 이상, 그 다음에 곰팡이는 0.80 이상. 그래서 이게 0.88인 책도 있고 0.85인 책도 있어요. 그래서 수치는 되게 중요하지 않은데 순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낮은 수분 활성도에 생육 가능한 게 있어요. 내건성 곰팡이. 이거보다 더 낮은 수분 활성도에 생육 가능한 게 있어요? 내삼투압성 효모요. 내삼투압성 효모는요, 체적 발육 체저 수분 활성도가 0.60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 가능한 거 내삼투압성 효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 가능한 것은 뭐 세균, 효모, 곰팡이, 내건성 곰팡이, 내삼투압성 효모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때 내삼투압성 효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0.60. 그래서 이게 내삼투압성 효모가 0.60 이상이잖아요. 발육하기 위한 최저 수분 활성도가.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수분 활성도를 0.60 이하로 보관을 하게 되면은요, 미생물의 증식을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쪽은 아닌데 최근에 문제 스타일 중에 뭐가 나왔었냐면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가 가장 낮은 애를 찾아라,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 가능한 애를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시험 문제 보기가 세균, 효모, 곰팡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살모넬라, 비브리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보기 중에 뭐 찾아야 될까요? 곰팡이를 찾으시면 돼요. 보통 그런 식으로 균 이름으로 나오게 되면은 세균, 효모, 곰팡이만 보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 가능한 애 찾아라 그러면 뭐 찾으시면 돼요? 곰팡이 이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고 이게 세균인지 효모인지 곰팡이인지를 뭐 하실 수 있어야 될까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뭐 이제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 이거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산소입니다. 마지막 산소. 자, 마지막 산소 보도록 할게요. 자, 산소 요구성에 따른 미생물의 분류와 종류. 산소 요구성에 따라서요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호기성, 미호기성, 그 다음에 혐기성, 그리고 통성 혐기성. 우리 책에 있는 순서하고 조금 다르죠? 묶어서 이제 같이 보는데요. 그럼 호기성 하면은요, 호, 좋아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냐면 기체, 산소를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지만 잘 자라는 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소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앞에 간혹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편성호기성, 이렇게 편성호기성, 편성호기성 내지는 호기성. 그러니까 편성이 뭐냐면 절대적으로라는 의미긴 해요. 근데 보통 그냥 호기성, 편성호기성 같이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호기성, 그럼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지만 잘 자라는 균인데 대부분의 곰팡이는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곰팡이는 대부분 다 뭐냐면 호기성이에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곰팡이 피는 곳 보세요. 다 겉에 피죠. 절대 내부에 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호기성 세균들, 대표적으로 아까 했던 슈도모나스 같은 애들이 해당이 돼요. 뭐 바실러스, 슈도모나스 이런 애들. 자, 그 다음에 미호기성 있죠. 미호기성은요 산소가 적을 때요. 미미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적을 때. 그래서 우리 공기 중, 이렇게 대기 중에 산소가 한 20% 정도인데 얘는 한 1 내지 10%의 산소. 산소가 적을 때 잘 자라는 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소가 많아도 안 되고요. 산소가 아예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산소가 적을 때 잘 생육하는 균을 미호기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미호기성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엔 딱 하나 나옵니다. 반드시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벌써 두 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다음 중 미호기성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미호기성 그러면요 식중독균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캠필로박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식중독균 중에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딱 하나 미호기성인 거 요거예요. 캠필로박터. 그래서 미호기성으로라는 문제 이렇게 단서가 이렇게 붙으면 답이 될 수 있는 거 딱 하나 캠필로박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혐기성은요. 아까 얘는 산소가 있어야 됐잖아요. 그럼 얘는 아예 산소가 없어야 돼요. 산소가 없어야지 잘 생육하는 균을 우리가 혐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뭘 붙여도 될까요? 얘도 편성을 붙여도 돼요. 편성 혐기성. 자, 편성 혐기성 그러면 산소가 없을 때 잘 자라는 균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애 중에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클로스트리디움. 클로스트리디움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 클로스트리디움이 붙는 애들은 편성 혐기성이에요. 산소가 없어야지 잘 자라는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은요 산소가 없어야지 잘 자라는 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클로스트리디움 봐두시면 되고요. 마지막 통성 나오죠. 혐기성 앞에 통성이 붙으면요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잘 자라는 균이 통성혐기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대다수가 여기다. 그래서 대다수의 세균은 호기성 내지는 통성혐기성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걸 제가 이렇게 붙이지 않으면요 웬만해서는 다 호기성, 통성혐기성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한 애들은 여기 있잖아요. 앞에 캠필로바터가 붙으면 미오기성,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이 붙으면 혐기성,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걸 빼고는 대다수는 호기성 내지는 통성혐기성, 이렇게 봐두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균도 법칙이 있어요. 봤더니 대다수의 애들은 생긴 모양으로 따졌을 때 뭐였어요? 막대기, 간균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 온도대로 따졌을 때 뭐였어요? 충온균이었죠. 그리고 대다수 산소 요구성에 따르면은 대다수는 뭐였어요? 호기성 내지는 통성혐기성,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따로 얘기를 안 하면 다 일반적인 거 그냥 그대로 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뭐 기억해야 되냐면 독특한 애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거의 호기성 내지는 통성혐기성인데 특이하게 미호기성이네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였어요? 캠필로박터. 그 다음에 특이하게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자라는 혐기성 있죠. 뭐였어요? 클로스트리디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애들은 반드시 따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저온균 있었죠. 대다수는 중온균인데 대표적인 저온균 있었죠. 부패균. 뭐였었냐면 슈도모나스. 그쵸. 대표적인 저온균. 이런 애들은 따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일반적인 것들을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포자, 아포를 만드는 균은 딱 두 개밖에 없었죠. 앞에 뭐 붙는 경우였어요?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 그쵸.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연결해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내열성 아포를 형성하는 편성 혐기성 균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같이 연결해서. 그럼 내열성 포자를 만든다 그러면 바실러스하고 클로스트리디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편성 혐기성이다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요? 클로스트리디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정말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도 간혹씩 시험 문제 나왔던 파트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